뭐야 이게. 와. 와 이거 뭐 봐 보고 가야 되는 거야? 대박. 야, 대단하다. 여기서 그 가게 진짜 멋있다. 어? 저 바위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저게 코끼리 바위. 아, 코끼리 바위. 지금 딱 봐봐. 뭔가 지금 오, 진짜 코끼리 같다. 약간 물 먹고 있는 느낌도 있어. 네. 어. 코를 이제 물에 딱 담그고. 일반적으로 뭐 무슨 바위 하면 그냥 억지로 껴 맞춰야 되잖아요. 네. 그냥 딱 보는 코끼리예요. 앞에가 코가 이렇게. 네. 아, 여기. 아, 네. 들어가 있네. 네. 우. 저기는 지금 거의 그건데 포카흥스의 이제 트와이스가 저기서 나나나나 할 것 같아. 달렸을 것 같은. 야, 진짜 뭔가 동화 속에 한 명 같다. 비현실적이다. 네. 저걸 실제로 두 눈으로 보면 아, 정말 어, 진짜 감동이야. 코끼리 바위 아까 봤던. 와. 엄마 코끼리가 물은 이렇게 먹는 거야 하니까 아. 그 뒤에서 이제 그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. 아니 그게 그 아, 뒤에는 그 응가 아니에요? 응가 아니에요? 머리통만 한 걸 산다고? 말이 묵혔었나 보다. 아이 자식 변비였나 아, 보네. 근데 저 코끼리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을까요? 그럴까? 코끼리를 이렇게, 코끼리 이렇게 잡을까? 네. 하나 둘 셋. 더더더더더더더 여기 코끼리 먹는 것 같아 여기. 아 어, 제대로 먹고 있어. 어. 잘 찍었다. 구한보 오랜만에 한번. 아 구한보 가야죠. 울릉도 네가 사는 것도 무조건 먹었어. 왜 이렇게 안 맞아 우리. 물 룸! 이걸 하고 있어.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. 언제든지 달려갈게. 낮에도 룸! 또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먹었어야 해. 네가 사는 그 섬 무조건 가봤어야 해.